지난 8월 청약을 시작한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 견본 주택입니다. 부동산 훈풍을 타고 원주에서 모처럼 추진된 재개발 단지로 분양가가 1,200만 원에 육박했지만 1차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자녀 세대를 분양 중입니다.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1,300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며 흥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급 물량 975세대 가운데 40%가량이 실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거 완판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희가 고객님 60%만 됐어요. 고객님께서 바로 동호 지정할 수 있어서 그건 좋기는 하세요.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고도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원주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최근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규제까지 풀린 여파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지역 내 공급 물량 자체가 많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 문의도 뚝 끊겨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뭐 정당 계약까지 이어져서 완판이 되었다 해도 프리미엄 자체가 뭐 천만 원 이하라든가 지속적으로 계속 몇 번의 손바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를 않아서 분위기 자체는 좀 침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원주에 풀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6천 세대가 넘고 내년에도 줄줄이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 과열로 원주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정도로 활기를 띠던 원주시의 분양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